자, 우리 원정 경기가 되면 만나 뵙는 분이죠. 현장에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김은실 대리님이 전해주시는 현장 생생 리포트. 현장 생생 리포트. 자,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은실 대리님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 현장 소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홈 6연전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대리님 네. 목소리 오래간만에 정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들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웃죠. 네, 그냥 웃죠. 예, 예. 아, 오늘 또 여러가지 소식을 네. 전해주실 건데요. 가장 먼저 좀 네. 궁금한 게 지난 네. 기아와의 마지막 그 주말 3연전에서 우리 이태근 선수가 지금 아찔한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이태근 선수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한데요. 좀 팬 여러분들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네네. 기아 타이거즈 허퍼 선수의 헤드샷을 맞았죠. 네네, 그렇죠. 예. 그 달팽이가 옆에 있는 아이고 예예 예, 그 몸 균형을 잡아주는 그 이석이라는 곳에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예. 어제 예. 입원을 했습니다. 아 입원을 했었나요? 예 네네 근데 오늘 오후에 심장 검진을 했는데 네네 천만 다행히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예 오늘까지 안정을 취했다가 내일 아마 선수단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그 운동선수에게, 특히 야구선수에게 이 균형감각이라는 것은 밸런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달팽이관을 만약에 네. 다쳤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식 그나마 참 다행이네요. 달팽이관이 네. 달팽이관 옆에 있는 이석. 네. 예, 이석이라고 이 밸런스를 네.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우리 또 김은실 대리님께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이태근 선수 이제 하루 쉬고 네, 나온다는 소식이고요. 네. 또 오늘 네. 이제 이 등록된 선수가 있어요. 이 스나이더 선수와 유재신 선수인데요. 특히나 이제 스나이더 네. 선수 이제 등록이 오래간만에 또 됐는데 이 두 선수 소식도 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일단 스나이더 선수는 그 4월 27일에 말소되었었죠. 네네네. 오늘 그 스나이더 선수가 등록이 되었는데 최근 네. 2군에서 홈런 4방을 치는 등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오늘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중. 합니다. 네네. 본인도 굉장히 화이팅이 넘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신내려 선수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 유재진 예. 선수는 네네. 그 8월 5일에 말소되어서 네. 거의 두 달 반 정도 됐죠. 한 달 반 정도 됐죠. 네네. 한 달 정도 되군요. 한 달 정도. 예. 꽤 오래됐네요. 저는, 유재진 선수는 오래간만에 네,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예, 오래간만에 예. 오래간만에 네. 오늘은 아마 제주자로 그렇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네. 대주자로 나간 선수들이 주루사가 많았었는데 유재신 선수의 네. 또 좋은 활약을 또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네. 아 그리고 라인업을 한번 보니까요. 이 네.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또 선발 라인업에 지금 출장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송성문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 대한 또 소식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네. 4경기 연속 네. 선발 출장을 했던 송성문 선수가 오늘 네. 경기도 어김없이 2루수 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장을 하는데요. 네. 그 이영미 타격상을 수상했던 만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더 놀라운 건 송성문 선수가 만 18세라는 아. 점입니다. 네네. 나이 잘 많이 나시죠? 만 18세요. 아우 제가. 네. 선수들도 저 나이에 저런 타격감을 하는 건 선수장이 네. 된 얘기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송성문 선수 많이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유 예 기대 많이 해야죠. 또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송성문 선수가 이름값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겠죠. 예 지금 또 화면에 보니까요 지금 부산 네. 지역에 바람이 많이 날리고 있어요. 지금 깃발이 많이 예,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날씨 어떤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야구장에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예예 예. 좀 쌀쌀한 날씨여서 네네 춥다고 느낀 만큼 이제 선수들도 더 점퍼를 막 입고 시작했는데 예예 예. 예, 오늘 바람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추우실 텐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경기 이렇게 잘하는데 네, 도움 많이 주시고요. 거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더 좋은 소식 또 부탁드리겠고요. 또 내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화요일 전승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아, 그거 까먹을 뻔했네요. 예, 예, 예. 화요일 전승하고 있는데 네네. 기분 좋게
경기 훈련을 마무리했고요. 사직에서 또 이어갈 기세입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기다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까지 좀 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